존경스님, 복이 삼천대천세계에 꽉 쌓아가지고 삼천대천세계와 꽉산 칠보와 같으며 수미산 칠보를 보시해서 그렇다. 보시는 진리를 알고 해야지 진리를 모르고 한 사람은 남한테 줘도 예, 불교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고 고급스러워야 돼. 격이 높아야 돼. 사람과 사람의 어떤 맺어주는 것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없다고 해가지고 비굴해지고 가졌다고 해가지고 탁하게 그렇게 공부를 모아서 베풀어주는 것은 그건 불교가 아니야. 세속적인 위적인 것들이지. 경을 사구계를 지녀해오며 그 지혜가 마치 저 바닷속에 있는 그런 밝은 구슬과 같다. 능이 바닷속에 그런 구슬이 있다라고 하면은 능이 식랑으로 하여금 증청하게 하고 그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명주가 내 바다에 있으면은 바다에 분별의 그 물결이 바다 밑에까지 청정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마음을 깨달아서 알았을 적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파장들이 그 내 마음의 진리 구슬을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칭청하고 그런 것들이죠. 탁한 바다는 파도를 쳐도 탁한 물결이 일어나지만 청정하고 고요하고 맑은 바다는 파도를 쳐도 그 파도가 맑은 아주 청정하고 깨끗하고 비관수하고 우리 금강경은 화암의 세계로 비유하자면 화암경은 조용한 바다고 우리 금강경은 그 바다를 물결 쳐가지고서 그 화암의 세계를 물결을 치고 만들어서 다른 사람께 소개한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바다가 조용하고 깨끗한 쪽만 바다가 아니요. 바다는 파도가 쳐야 된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죽은 바다라 이제. 그러니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사구계를 통해서 보시하는 그 마음은 마치 청정한 바다가 깨끗한 파도를 치는 것 똑같다. 그런 얘기. 탁한 사람의 마음속에 파도는 갈등과 질시와 그런 위적인 시비들이 있기에 부산으로 남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비어있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일렁거리는 파도는 청정하고 무위적인 것이고 항상 그 생명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맑은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다르조사 몰로 의천 진리 하늘로 구름을 벗어나게 해서 다다 열어가지고서 투명하고 넓은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함에 이익이 무변한 것과 같음이로다. 야반정맹이 환제하처 밤중마다 내 마음이 한밤중에도 전히 밝은 것은 도리어 어느 곳에 있어서 그렇게 밝는 거 내 마음 불을 끄고 앉아서도 내 마음의 진리 투명한 것은 마치 지혜의 불이 용광로같이 탄듯하다 이 말이야. 그런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의 소재를 알고 실체를 알아서 무슨 화두를 든다든가 선방에 앉아있어야지 그게 그 이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면서 좌부에 앉아서 이목고고 화두한다라고 하면 그게 어느 길로 가는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남으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참선을 하도 이런 경전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소중한 걸 알고 깨달아서 참으로 경전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을 적에 참으로 생명을 얼고 토끼자를 옆에 놔두고 화두를 들어서 화두가 내가 되고 내가 화두가 되고 화두가 전 우주가 되고 전 법계가 됐을 적에 과거 전생의 업도 팍팍 녹아 내려가는 것이지. 이런 것 저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선방에 앉아서 화두 든다고 앉았으면 나중에는 이제 허리병,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나중에는 소화 안 되지. 병만 얻어. 원정스님 그래 안 그래? 예? 존경스님은
우리의 원래 마음은 삼신사지가 우리의 몸 본체 가운데 갇혀있고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이고 사지는 네 가지 지혜인데 성, 소작지, 묘, 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대일열의 사상에 그렇게 구분을 해. 호명 지금 그래 안 그래? 응? 그러니 우리 전 오식을 육식을 칠식을 팔식을 돌이켜서 식을 식랑을 돌이켜서 지혜로 탈바꿈해가는 그런 진리 자체가 우리 중생에게 누구나 다 원래 본바탕에 그 처음 청정한 모습이 갖춰져 있다는 팔일성 팔해탈이라든가 여덟 가지 신통이 얼마든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의 땅에 도장을 딱딱 찍혀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누가 신이 만들었다고 하고서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해서 본래 한 모습, 본래 한 모습. 여덟 가지 팔의 육통. 그거 다 일일이 다 현상으로 확인을 하면은 해주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죠. 보시 칠보를 보시하며 복이 가시 없으나 마치 그것은 마치 그것은 화살을 허공에 쏘네 힘이 닿으면 허공에 쏜 화살이 도리어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 진리를 알고 무상의 보시도 하는 거하고 금강경을 모르고 보시대에서 자선사업 한다고 하는 것은 복이 닿으면 다시 밑으로 내는 것과 똑같다. 경을 가지네 금강경을 가지네 지혜가 이에 밝아지는지라 마치 여주, 여주는 아주 굉장한 구슬입니다. 흥룡의 턱에 있는 여의주가 그게 구슬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반야지혜의 구슬이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저 창에가 투명하게 밝아오릅니다. 우리 마음자리가 비유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지혜가 밝음에 그 사람 사는 사람의 이치가 이미 다다 드러난다. 넓은 자비의 이익이 가시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 마음 땅에는 자비의 꽃이 피어나니 소리나는 밤중에 앉았어도 달이 정이 밝음이로다. 소리나는 밤에 달이 정이 밝은다. 더덕더덕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이 떨어져 나갈 적에 그렇게 비유를 하죠. 그렇게 느껴봐야 돼. 또한 일러라 밤중에 정이 밝은 것이 어디 또 있는가 이렇게 국집에서 안 된다. 돌이 어느 곳에 있는가. 우리 삼신사지가 우리 본래 몸 가운데 둥글게 갇혀있고 팔일성 해탈 뭐 여섯 가지 신통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도장 찍혀듯이 찍혀져 있다. 지혜 우리 몸통 가운데의 둥근 마음 우리 마음 땅의 도장을 자마생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저 태호공이 구름 앉아있는 태호공이 툭 튀고 청정해서 무거운 구름 한 점 없다. 난 49제 법상에 올려놓으면 내시 무임을 거시 무임을 올 때도 한 물건 없고 갈 때도 한 물건도 내시 거시 무임을 갈 때 올 때도 한 물건도 없이 왔어. 욕심 명명 진주천된 청천백은 말리통이라 금일영가의 참된 본래 고향의 자리를 알고자 하신데 저 구말리 장천이 툭튀인 청정한 허공의 모습을 봐라. 그 모습은 영가의 본래 모습이고 제자들의 본래 모습이고 저도 그런 모습으로 법문을 하고 해원스님, 현진스님도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응? 더 이상 뭐 할 게 뭐가 있어? 저 태화금같이 확철해서 청정해서 하나에다 그리면 그게 이 자연스러운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응? 이렇게 안의 모습, 밖의 모습, 유의적인 모습, 상체를 입고 이렇게 우리가 뒹구는 것이 우리 본래 모습이 아니야. 바로 이게 우리 모습이야. 하나의 수레바퀴가 저 높이 걸려가지고서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미로다. 이미 알라 야반의 밝은 모습을 이미 알진 된 모름지기 그 밝은 모습은
새벽이 돼도 드러나서 사그라지지 않고 새벽이 돼도 달은 점점 밝음을 잃어가지만 이 내 마음의 진주는 새벽이 되어와도 드러나가지고 사그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니 지어 새벽이 돼도 사그라지지 아니하는 이 마음을 또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올라간남 가슴남이나 달이 저 차가운 연못에 뚝 떨어지니까 가히 달을 이어서 만져볼만하다라고 해서 달을 건지러 가나 전수욕착 착불득이라다 손을 피어서 달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되 달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수련아 달 건지러 가봤어? 달을 보면은 이상 사람들은 저거 내거 달 건지러 간 200이도 아직 안 나왔어. 달이 돼버린 것이지 뭐. 달을 건지려면 달하고 자체가 돼버려야 돼. 태평양을 안 나면 물방울이 태평양 전체가 돼버려야 돼. 부처님을 안 나면 부처님하고 나하고 둘이 한 모습이 돼버려야 돼. 가섭존자를 이해하려면 가섭존자하고 나하고 둘이 한 차원에서 이해가 돼야 돼. 저냥, 저냥 석양 노을에 한쪽을 들고 꽃 벗고 조는 학의 마음을 알려면 내 자체도 한번 다리를 들고 학이 돼버려야 돼. 응? 한 모습이 되지 않고는 내 아르마리 생각으로 그 마음의 세계는 접근하지 못한다. 이게 불교야. 이게 한 모습에. 응? 일상상으로. 응? 달을 건지려고 저건 내 것 할 거야. 달장사하면 기가 막히잖아. 박문수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회원스님 달을 건져가지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장사 많이 해서 여러 수백억 돈 벌 거야. 그렇지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저건 내 몫이 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의 모습이고 삼라만상의 모습인데 그걸 욕심으로 이렇게 내 것을 할 수가 있냐. 그렇지만 달 건지로 들어가다 죽는 사람 또 얼마나 많아. 나는 예상 때 달을 나는 소유하려고 하질 않았어. 가만히 뚝에 앉아서 강에 비친 모형하는 못의 다루지를 보고 가만히 앉으니까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 내 모습 내 것을 왜 내 것을 만들려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게. 에? 내 것을 만들려고 내 것인데 왜 내 것을 만들려고 그래. 응? 이런 말들이 팍팍 이해가 돼야 돼 대지에. 응? 보배를 수미산같이 쌓아가지고 숫자를 세지만 다 할 수가 없으나 끝내 가서는 유루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하늘을 보고 하늘에 화살을 쏘았을 적에 허구에다 쏜 것 같다. 금강경 사국에는 무의법이고 보리법이고 또 성인이 되는 공부고 임금이 되는 공부고 부모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모노릇되는 공부여 사학구례를 통해서 사학구계를 통해서 헌출이 사학구계를 밝혀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삼재 시간대에 초월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이 시간대에 얽매여 살잖아. 해원스님은 개미생인가 이모생인가? 응? 개미생. 나는 신미생인가 75이야. 여태까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과거 이제 미리 시간대에 이렇게 꼼짝 못하고 이 부암산하는 공간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를 못해. 그렇지만 우리 이 밝은 지혜의 이 모습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아. 이건 불생불멸의 자리야. 그걸 알아서 살아가신 분들이 다 부처님이고 또 다 원효대사고 의상대사고 달마대사고 모습을 떠나서 그분들이 세계를 이해하면은 항상 우리하고 시간대 공간대 관계없이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같이 덕을 한 건데 모습에 딱 걸려버리고 이 허무한 상에 젖어버리면은 그건 부처님 모습도 아니고 내 모습도 아니고 불교를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마음자리는 벌써 이 뜻이 내 마음에 딱 닿아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 존경스님이나 야부스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여기 앉아서 모아가지고 있는데 몰라 그렇게 사흘 초파리를 등을 키고 그냥 열반제일이나 못하지 호들갑을 떠냐 이 말이야. 항상 나하고 같이 계시는 분은 칠판을 써라고 자꾸만 눈짓을 막 했었나. 절승 승진 만배공이로다.
삼아성직업을 닦고 공부하는 것보다 사구경을 통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 공부가 아성직업 그 많은 돈독을 배워서 그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만배 공이 절대로 승수승하다. 어디에 비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 사구경을 통해서 무주장 보시는 돈법이고 유루적인 보시는 전법이다. 홍영승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복지 무비본이라 복과 지혜는 금강경을 통해서 이치를 알아서 보살의 육바람을 실천했을 적에 예, 바로 복과 지혜는 어디든지 비유할 수가 없다. 물질 보시는 유루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개념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건 일시는 복을 짓고 좋다고 하더라. 그건 탁복이다. 탁복이라도 좀 팍팍 좁았으면 좋겠어. 혼자 이거 한 번 했지 뭐. 복지 무비본, 정신 행사 뭐. 이 노자는 춘추말 때 사람인데 춘추가 끝나고 중국 역사가 전국시대로 들어가죠. 전국시대 이제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합니다. 노자는 노자 상학원에서 5천여자 되는 노자 도덕경을 지었어요. 노자 어머니는 뱀지가 80년 만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뱃속에서 노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80년을 80년이 났으면 결혼을 한 장가지고 십몇 살 한다면 어머니는 큰 100살 되겠네. 꽤 80세 된 애를 낳으니까 머리가 하얀 거야. 머리가 하얀 노자가. 그래도 노자는 80년을 살았어. 그래서 춘추말 때 주나라가 춘추말에 망하는 데인데 전쟁 많이 하고 싸움하고 물어뜯고 그 춘추말에 칠국이 쟁패를 해서 싸움싸움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인데 이 노자는 그 당시에 춘나라 애와 악을 집더생해가지고 말하자면 종묘 제사 지내고 뭐하고 그러는데 집정관이야. 그래서 예에 대해서는 노자가 그 당시에 학자로서 1인자였고 또 요즘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규장각 같은데 도서관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지식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노자 70살 때 공자가 20살인데 한 50여 년 차이가 나는데 공자가 노자에게 예약을 물었다 가지고 문내어 노자라. 그렇게 당시에 최고의 지성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노자장자는 허무정멸에 빠져가지고 새가 세상하고 무관심한 것 같이 그렇게 노장한 사상을 얘기하는데 내가 읽는 노자는 그게 아니야. 노자 공부를 하면 안으로 성인이 될 수가 있고 노자 공부를 하게 된다는 말은 제왕을 이한 노자는 말하자면 제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교과서. 우리 금강경이 평범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수행하는 사람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또 32분분이 소명태자가 양무제 그 아들 다음에 보위를 물려받을 그런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을 위한 교과서다. 그러니 제왕이 아니라도 부모 노릇하는 사람 어디 가서 회사라든가 금강경 이치를 실천하는 사람이 다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는 그런 인위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뺏고 뭐 읽고 해가지고 그런 얼룩진 역사가 아니라 금강경의 무위의 사상, 무주의 사상, 금강경의 아상인상 사상을 없애가지고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정치를
제왕들이 배워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못 박은 것이 노자 도덕경입니다. 그러니 안으로는 노자 도덕경을 읽으면은 성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노자 도덕경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배워서 임금들이 배우면은 무의의 정치, 도덕의 정치, 무상의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면 교과서 속에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노자의 한 대목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5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총과 욕, 총이라고 하는 것은 총애를 얘기하는 것이고 욕이라고 하는 것은 치욕을 의미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거 급제해가지고서 출세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임금에게 총애를 받고 또 임금에게 충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자기는 학문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이게 이제 선비들 세계인데 노자 입장에서 봐서는 무의의 진리, 깨달음의 진리, 유아무는 도에서 나왔다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총가욕에 들어앉아가지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제왕이고 아무리 훌륭한 신하라도 총과 욕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세상 살이라고 하는 건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노자 도덕경을 이겨야 되느냐. 임금도 마찬가지고 신하도 마찬가지고 총과 총이라고 하는 것은 총에 받는 것이고 욕이라고 하는 것은 총이 사라지고 지옥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벼슬을 해가지고서 총을 임금에게 받았을 때 약격을 깜짝 놀란단 말이야. 나에게 왜 이런 좋은 행운이 있었느냐. 요즘 우리 스님네 들어가면 말과 두지르다가 20년간 떨어진 사람들 나한테 와가지고 눈물을 주스리면 터전하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네가 중대책에 원받든지 팔아가지고 와서 중대냐 이놈아 에이, 공부해야지 엎짓지 마라 이놈아 한마디도 모르고 도망가버려 학당 선생님이나 공부하지 오늘 공부간다 머리 안 들어간다 무슨 부처님 명절이 무슨 나 혼자만 유지한 손인가 말도 안 해 또 사람들이 벼슬길이 떨어지면은 욕이라고 그러죠 치욕적인 거 벼슬길이 떨어져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적에 치욕을 당했다는 데 그때도 깜짝 놀랐다. 예. 그러니 상에 젖어가지고 명예욕이나 모든 상에 젖어 산 사람은 욕과 총과 욕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일상생활이 다 그래요. 그게 우리는 전부가 아니에요. 총이나 욕이나 총은 내 생명사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 금강경이 있지만 그건 밖에 사람이 어른이 날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 내 이력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어른이 총하고 싶은데 임금이 다른 사람이 주위의 정적들이 모함을 하고 뭐 그러면 그 자리에 총자리는 내가 누구로부터 지켜서 앉은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신도가 갖다 주든지 안 갖다 주든지 그게 의미가 없어. 내가 잘 살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톡을 짓고 뭐 아파트 짓고 뭐 해가지고 신주한테 의지하고 뭐 하고 난 신도 하나 상정 안 합니다. 참말로 신도 하나. 형수님 든든한 게 있는데 뭐라고 내가 신도를 상정해. 그게 스님들이 공부해야지. 또 몸으로 육바람으로 실천해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신도 보살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잊어버리고 없이 신앙을 통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가 깜짝 놀란 말이야. 신도가 시주해준다고 해가지고 안 갖다 주니까 깜짝 놀래고 이러냐 신도 욕하고 뭐하고 부암사는 예를 내죠 거기. 그게 이게 다야 노자가 볼 적에는 나라를 뺏고 임금을 죽이고 신하를 내치고 춤추면 할 때
저 탁한 바다에 바람이 일어나니까 벚금이 부글부글 일어난 건데, 도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무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다 그냥 생각하니까 죽이고 살리고, 그게 생명을 못난 말이야. 중생의 탐진치라기 마찬가지야. 스님들도 공부하는 마찬가지로. 알겠지요? 웃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스님은 간호해서 내가 목이 쉬니까 꼬맹이라는 건가? 나 12살 때 뒤져라 뒤져 니 강의하고 돌아가서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 목구멍이 기어들어 같이 하고 돌아가는 거야. 뒤져 뒤져 뒤져라 이놈아. 그냥 가만히 앉는데 그냥 인형이 안돼 20분 듣고 있다. 옛날에 꼼짝마다 때린 건 인간이더라고 때리니까 맞았지. 이제 나이가 한갑이 지나서 나도 머리가 뻗어지고 같이 누가 되나. 스님 이제 저한테 덕담 좀 하십시오 하니까 나가버리더라니까. 또 들어와가지고 또 잠수라는 거야. 뒤져라, 뒤져, 말더라. 당감한테는 하회 같은 의미를 베푸느니 나한테만 그렇게 그거를 엄색해요. 그게 날 생각해서 그러고 내가 이만큼 되도록까지는 다 우리 스님 질책과 꾸지름과 주여 이런 것들이 많이 그래다. 복합적으로 해서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아는 소리로 다니서 그것도 고맙죠, 고마운데. 또 들어와. 네 강의하고 다니는 몇 명이나 알더냐? 몇 명? 누가 알아? 그 어려운 소리 누가 알아? 에? 강의하지 말고 불국사 학장도 사표 내고 조용히 수행하고 지나 이놈아. 아니 스님도 조선 팔도에 강의하고 다니는데 스님 보면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또 내가 질문했지. 강의는 저는 해도 알고 모르는 건 신도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에? 스님 강의도 어떻게 스님이 세계를 신도 하나에 일일이 100% 120% 다 전해줄 수가 있냐. 지가 공부해야 만큼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지고 수용을 하지.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부처님 굉장히 힘들어 강의를 할 뿐이지. 알고 모르는 건 신도들한테 이제 왜 나한테 시비를 하니까 나가가지고 영원히 안 돌아 보더라고. 응? 그러니까 여기에 총과 여기라고 하고 밖에 있는 것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저기에 의미로 사는 사람들이 정치꾼들이라. 저기가 가라고 생각하는 게 정치꾼들이 저게. 얼마나 불행하냔 말이오. 도로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저건.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든지 말든지 부인이 나한테 잘해주고 말든지. 그럼 그쪽 몫이지 내 몫이 아니야. 내가 깨달아서 무의 살림살이를 열심히 살아가서 내 지혜를 열고 명경주스 같이 잘 사는 게 그게 내 몫이지. 걔 총장은 밖에서 오는 건데 지목같이 땅을 파먹고 누굴 원망하고 죽이고. 귀대환 약신이라. 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벼슬을 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와서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우러러보고 학식이 두껍고 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귀라고 얘기해. 귀하고 부는 차이가 있어요. 부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귀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나 좋은 벼슬자리가 귀라. 그러니까 부자는 더덕더덕 탁하지만 귀는 부보다도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자리고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부와 귀는 차별이 돼야 돼. 그렇지만 이 세상은 부귀라 그러지 귀부라는 소리 안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귀부라는 부귀라 그러지. 귀는 어쩌든지 먹고 봐야지 귀가 되는 것이지 부가 먼저야. 그렇잖아. 청중이나 장사하고 무식하지만 돈만 이렇게 베풀어주면 세계 석학들을 다 와서 논문 발표하고 세미나하고 뭐 그런 거 다 열어요. 그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식이 족한 후에 예의를 한다고 때깔이 입은 옷이 있어야 뭐 사람 노릇하지 의식이 족하지 않으면 무슨 뭐 귀인이 자리에 그 의미가 없는 거. 근데 노자 도덕경에서 귀라고 하는 건 개념이 달라요. 대환약신이라. 대환이란 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근심. 생로병사. 생로병사. 부모가 죽든가 자기 자신이 죽든가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항상 나의 기회를 노리고 내 건강 모든 것들이 나하고 관계되고 내 몸뚱이가 존재하니까 근심 걱정이 다 따라다닌다.
그런 큰 귀신이 몸에 붙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일상생활 속에 그 귀신하고 살피는 것이 그 귀한 것이야. 좋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귀한 자리에 그 귀한 것이 아니야. 항상 몸이 건강하고 스님들도 몸이 건강하면 공부 안 해요. 만날 돌아다니고 애무야 다니고 스님들은 몸에 비밀이 있어야 돼. 나는 맨날 꿍꿍 앓는다고 해운 스님 그러는데 참 나는 피곤해 죽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라도 없으면 인간 안동민이가 무슨 이 시상에 나와서 불법만 나가지고 뭐 하겠어. 그래서 부처님 경쟁술 하죠. 그래도 가장 크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맨날 꿍꿍 앓는다고 그랬었는데 그건 낫다는 데 다 그 뜻이 있어. 내 자신.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야. 구절이 안쳐주면 내가 귀하게 되는 것인데, 안 안쳐주는데 어떻게 귀가 되냐, 이 말. 무슨 말이 알겠지? 금반경을 본다든가 노다 도덕경을 본다라면 내 몫을 내가 챙기고,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몫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열심히 잘 살면은, 그것이 과정에 소중하면은, 우리 어른들이 잘 봐서 진급도 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그렇지만 그건 어른들이 나한테 하는 것이지, 월급 나한테 많이 주시오, 그 자리 진급시켜주시오. 그건 인위적인 거라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황우석이 같은 사람도 지금 구설수에 오른 것이, 과정이 소중했어야 돼. 과정이. 과정이 소중했어. 우리가 경제성장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나는 과정을 소홀했기 때문에 청소년 윤리도덕이라든가 우리 역사의식이라든가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를 애들 모르잖아요. 전부 그저 미국놈 하는 짓거리에 몰려다니고 들쥐같이 몰려다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만큼 배워야 되고 이만큼 사는 것은 결과지 오면서 과정이 소중했을 때 교육이 바탕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황우석 같은 사람도 논문 하나 발표하면 점검하고 챙기고 서울대학교에서는 뭐 우리나라 최고 대학 아니요. 예,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도 결과 막 줄기세포 하니까 우리나라가 막 떼부자 되는 거지.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는 저 뭐야 방패장 유치해가지고 몇 년 안에 4조가 온대. 4조. 근데 이거 안동민한테 나도 1,000원짜리도 안 오더라고. 그러면은 4조가 와서 경주 시내 모든 사람을 은퇴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배운 사람들이 가졌을 적에 남을 베풀고 잘 싸고 생활을 은퇴가지. 교육이 안 된 사람은 돈 몇 개 봐요, 그게. 방종하고 폐륜적인 것이고, 돈만 많으면 지 애니 애기도 모르고, 효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의 동양의 최고의 진리란 말이야. 근데, 이 노자의 귀할 기자 개념은, 저건 내식이야, 저건. 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이 근신하고, 수행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열심히 그게 최고 귀한 거야.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대통령 자리가 귀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금강경이나 노도, 도덕경을 정치한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걸 실천한다면, 우리나라 다섯에는 누워서 떡 먹기야. 말이 필요가 없어, 말이. 지가 안 되니까 말을 늘어내가지고 그냥 방송을 하고 뭐 하고 그냥, 무슨, 뭐 윤동님과 뭐 또, 저 무슨, 사기꾼 것도 사람 하나 목매달아 죽었대, 경찰서 뭐, 그게. 그러니까, 이 노자나, 우리 금강경의 귀한 것은, 항상 큰 스님이, 큰 환이 내 몸에 붙여 다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귀한 거예요. 오늘 또 그걸 풀이를 해. 하이 총력 약경고, 어떤 것을 총과 욕을 놀랜 듯 그렇게 하라고 말하느냐. 총지 위상이요, 욕지 이하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총회를 임금한테 받으면 위상이요 최고의 대우라고 하고 임금이 알아주고 대통령이 알아주고 당신 무슨 장관하시오 뭐 하시오 잠을 못 자나 세상 사람들 노자의 신분에서는 그런 게 밖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총을 상으로 알아. 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쳐버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 거니까 그렇잖아. 영원히 귀하게 될 수가 없어. 귀한 자는 체인지야. 항상 바뀌어지는 거야. 예.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내가 전체 모습으로 받아들여 사는 것이 중생의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저런 것들이 다 노자 얘기가 이 금강경하고 같이 맥을 같이 이루고 있어. 예. 우리는 모습에서 사느냐? 모습을 해탈해서 사느냐? 그 사심자리 마음 씀씀이 거기서 갈려진다, 이 말이야.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하로 삼는다. 득지약경이여 실지약경이라. 초월을 내가 얻었을 적에도 깜짝 놀린다. 왜 내가 이런 좋은 행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 깜짝 놀려. 하루아침에 찌그러져가지고 사표 수리돼가지고 낙향을 하게 된다면은 실지 잃어버렸을 적에도 약경 깜짝 놀린다. 그런 것을 말해가지고 총과욕 약경이라고 말한다. 총욕 약경 앞에 그것을 서리로 노자는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총과욕이라고 하는 것은 밖의 모습이지 내 모습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붙을게요. 아니야. 어떤 것이 대환 약신이라고 말하는가? 풀이라죠. 오, 소이유 대환자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이. 소이는 이유지요. 소이는 이상해서 내가 근심되는 거. 뭐가 대환이냐? 이오유신이라 내 몸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환이 따라다닌다. 그렇잖아요. 내 몸 때가 없다라고 하면은 무슨 근심이 있겠냐, 이 말. 아상인상, 중생상, 금강경을 통해서 사상을 끊어버렸을 때게 나는 풀로 해탈이니 자유인이라는 거. 그러니, 나라는 개념 머리에 집어넣어 있는, 나라는 개념 꼬물꼬물한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이 몸뚱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딱 들어다니면은 그날부터 큰 근심이 따라다녀. 전쟁이야. 근데 그날부터 전쟁이야. 한 발자국 대화를 나눠도 속으로는 양면성이고 얼굴은 이렇게 웃고 이 얘기를 하지만 속은 하늘을 찔듯한 가시가 부글부글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좀 보란 말이야. 그 불안한 짓거리를 하루 이틀 1년 내내 수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때로는 행복하게 때로는 불행하게 그리고 우리 금강경이나 노자 도덕에서는 그게 우리 인생이 다가 아니야. 꾸물거리는 내 마음이 이 머릿속에 이 심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 마음의 자리는 우주에 충만해서 꽉 차있다. 오소이유 도한자는 내가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근심은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보 무신이면 내 몸이 없는 데에 미쳐버릴 것 같으면 오유하니라 내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러니 저 공부하면서 적었어요. 금강경을 읽으면서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안과 밖으로 충만되어 있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도 내 마음속에서 났고 천지도 내 마음속에서 나왔고 시방허공도 내 마음속 생각하면 다 그런단 말이야. 시간대 공간대에 터져서 꼬물거리니까 내가 불행하지 이 마음의 세계를 알면 시간과 공간에 아무 소용. 우리가 입을 열 적에는 시간대에 머무는 거 입을 닫고 앉아봐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버려. 문문관을 쓴 해계의 스님 같은 스님 보면은 방에다가 이쪽 벽에도 저쪽 벽에도 저쪽 벽에도 묻지 않은 나의 스승이다.
저걸 깨달았기 때문에 천자의 국사왕사가 되는 것이고, 저 무자를 깨달았기 때문에 원어 운상이 되는 것으로 부처님인데, 이건 가짜야. 가짜뿐만 아니라. 네.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고 깨달았을 적에 진짜 가짜가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지. 상호 젖어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무슨 진실이다, 금강경이다, 뭐 하는 건 가짜야. 참으로 비어버렸을 적에 비어버린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게 진짜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장자 같은 데는 뭐냐, 비어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 에?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내성이 치는 것도 그게 조화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하늘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울리는 소리를 퉁소소리라고 해요. 천내라고. 땅에 바람이 불었을 적에 큰 나무나 집이라든가 공간이 있어가지고 비어있기 때문에 땅에서 바람이 부는 퉁소소리가 나요. 우리 사람도 이 목근역에 비어있기 때문에 말을 일으켜야지. 꽉 차있으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하늘의 피리소리, 땅의 피리소리, 사람의 피리소리. 비어있는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도 비어있기 때문에 하늘의 피리소리가 나오고, 땅도 뒤에 나무나 큰 나무나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 불면 쏴쏴쏴 소리가 다 난다. 응? 그렇잖아요. 음모소도 이생지심도 금강경에 마찬가지야. 내 마음에 비해서 그 마음이 나올 적에 그게 부처님 마음이고 진리고, 응? 응무소지 이생기 일성하는 내장천이라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뭐냐? 새벽 하늘에 서리를 차고 날아가는 기러기 소리가 제일 아름답다. 소리를 애들 보고 무슨 소리가 제일 좋냐? 엄마 아빠 소리가 좋냐? 무슨 너무 첼로가 좋냐? 바이올린이 좋냐? 뭐가 좋냐? 아, 새벽에 서리를 치고 날아가면서 띠르르 하고 우르나라는 기러기 소리가 최고졌다. 그건 도를 몰라도 도의 세계를 그려놔둔 거야. 새벽 하늘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없고 천하가 조용해서 깨어나지 않는 그런 새벽이기 때문에 그 가랑가랑하게 북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소리가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에서 들린단 말이야. 이게 금강경의 우무소주 이생기심이야. 에? 일성 하나님 여장천이라 한 소리가 저 긴 밤하늘에 소리가 끼우고 지나간다. 뭐 야부생이 뭐 때문에 그런 소리 했겠냐 이 말이야. 응? 예. 하늘도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고 꽉 차 있어봐 무슨 소리가 나는가. 땅도 나무 같은 거 다 이렇게 큰 나무들은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계곡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해오릿바람 소리가 샤샤하고 난다. 사람도 목구녀기 텅 비어있기 때문에, 피리라는 퉁소라고 하는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게 불면은 오음 소리가 나오지, 퉁소 안에 꽝구가 차있다면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래. 응? 이게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고 선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나간 데는 공을 들여야 돼요. 공 안 들이면 안 돼요. 명상도 곽중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 곽중이는 생명 걸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내가 건들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심살이 다 내버리고 미얀마 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생명 바꾸면서 공부한 거예요.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선시를 통해서 비어있는 하늘의 퉁소소리, 땅의 퉁소소리, 사람의 퉁소소리 알아야 돼요. 왜? 내 몸뚱이다, 내 것이다, 집착을 가지니까 그날부터 근심덩어리라. 응? 내 몸이 없다라고 하면 오유화환이란 내 근심이 어디 있게. 포함산에 겨울에 겨울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에? 돌을 알고 이렇게 혼자 나가서 포행을 하고 산을 이렇게 타보다 보면은 그거 다 나하고 다 관계되는 거야. 한쪽에는 겨울비가 나는데 한쪽에는 또 눈이 내린다. 응? 그 모습이 내 모습하고 밖의 모습하고 둘의 모습이 아니에요. 등산에 내려오면 선방에서 예불하는 종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해가 떠진 낮일 속에서 종소리가 들린다. 비어있는 공간에서 들리는 종소리. 그게 내 참된 내 소리지. 탐진치 아사이상 중생상이 꽉 차있는 그 상태 나오는 소리는 사람을 해꾸지 않고 뒤져라, 뒤져. 응? 네. 네. 네 몸은 누가 알아듣냐? 뒤져라. 뒤져. 어?
내가 우리 스님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그 스님은 그게 장점이라. 그 고침은 우리 스님은 또 시쳐서 유독 나만 강해. 포함산에 올라가는데 한쪽은 겨울비가 나는데 한쪽은 눈꽃이 핀단 말이야. 그게 뭐야, 노무현 대통령이니 중생이니 부처니 그런 게 있어. 다 세속적인 티끌이 다 끊어진 자리지, 그 자리가. 에? 그러니까 현상이 내 마음의 법신 부리고 법신이 바로 현상이다. 금강경에서 응? 무당 노멸들은 다 그렇게 나와. 근데 금강경의 살림 자리를 못 깨달으니까 금강경이 육조 스님 육조 당경보다 밑행이 뭐니 그런 소리를 해쌓고 금강경 다 읽지도 않고 수년 동안 뭐 하고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참아로 웃기는 소리다 그게. 나는 이거 다른 것도 만장가지 온 것도 하지만 50년 공들였어요. 50년 공들.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초계 가서 13년을 그런 읽었어. 나한테 투자할 만한데 사람들은 날 전부 애매해. 얼굴만 보고 저게 뭐가 들었겠냐 이거야. 오늘 내가 큰 소리 한번 치기는 치는데 그것도 벗금이야.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낙일의 상방기라. 조회원이 하산하는데 선방에 종소리 울린다. 더더구나 저녁 노을 속에 듣는 산중의 선방의 종소리는 응무소주 이생이. 응무소주 이생이. 또 종소리가 천에 석경을 백운봉 천번이나 만번이나 돌길을 돌아서 그 산중에 계신 스님 찾으러 갔는데 암수가 창창 맥성농이라 발 틈에 소나무들이 꽉 열렸는데 그 소나무 틈 속에 만생농이라 저녁노을이 짙어온단 말이야. 절은 못 찾고 그 계곡 골짜기에 절이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벌써 천의 석경을 그러다 보니까 흰구름이 딱 안아가지고 보여주지를 않아. 지유연방이 장치백이라. 그 스님이 계신 암자가 이 푸른 철벽에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호풍이 치라 일성경이라 저녁노을에 어디서 종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최고 아름다운 게 이 세상에 최고 아름다운 그게 자기 소리라고 알았을 적에 천례지대에 있네.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그 맛을 알아야 돼. 금강경에서 그만 모르면 세상 살아가도 그저 한갓 살다 가는 거야. 우리는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자리가 비어있는 그 당체를 이렇게 봐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 마음이 참 마음이지. 이거 그냥 탐진치 이 몸땡이 더덕더덕 해가지고 거기에 어울리는 건 내 자화상이라 생각하는 건 법금이야. 에? 법금. 허무한 거야. 하루를 살도 그건 허무한 거야. 이런 것을 알고 깨닫고 사는 것이 하루를 살도 만년 사는 거야. 응? 귀이신 이천하즈. 귀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뭐냐? 응? 귀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뭐냐, 이 말이야. 응? 이 세상에 귀한 것은 뭐냐? 이신으로 이천하즈. 내 몸으로서 천하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최고 귀한 것이다. 내 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내 몸이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반대적으로 자기 몸같이 성아니 몸도 인간 안덩이보다 더 소중하다. 공자님이 나이 70에 가까웠는데 노나라 태산에 가니까 기린이 나타났어. 기린이. 예. 공자가 기린이 서인이 세상에 나와야 기린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가 기린이 나왔냐. 그러니까 보니까 한 다리가 잘렸어. 기린이. 공자님이 그걸 보고 울었어. 나도 이 세상에 때 아닌 때 나와가지고 내 어떤 예약에 대해서 세상에 알아둔 사람이었고 또 주공의 사상을 복고해가지고 도덕의 성인의 예약의 정치를 실천하려고 내가 주유천하면서 다녔는데 내 말은 못 알아주니까 내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있는데 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기린을 보고 공자님이 주유천하를 그만 접어버리고 노나에 되돌아서 노나라 사기가 그 노은궁 때부터
뒤에 240년간 노나라 사기를 공자님이 다시 정비를 해서 노나라 사기를 썼는데 그게 춘추다. 그게 춘추야. 그래서 역사상으로 임금에게 벌 주는 저서는 없어. 그렇지만 공자는 정치하는 임금들의 뜻을 노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임금도 다 벌을 줘. 그 춘추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그 춘추라는 월간지가 50년 동안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그 춘추는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글을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정치 안에 사람 대통령 비방하는 뭐 수상 비방하는 거 전혀 거부하지란 거 그 춘추에 다 실었어. 그래서 춘추필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런 얘기가 그 공자님의 길이나 같이 얽혀져 있는. 응?